연어인 듯 연어 아닌 연어 같은 생선이 있다. 그 정체는 송어라는 물고기다. 송어는 연어목, 연어과에 속하는 물고기로 연어와 생김새가 비슷하나 연어보다 둥글고 작으며 양 옆이 더 납작한 모습을 하고 있다. 송어는 바다에서 작은 물고기나 플랑크톤 등을 먹으면서 살다가 여름이 시작되는 5월에서 6월경 산란을 위해 하천을 거슬러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여름이 한참인 8월에서 10월경에 하천 상류에서 산란을 한 다음 기력이 다해 죽게 된다. 이후 하천 상류에서 부화한 송어의 치어는 1년에서 2년간 하천에서 살다가 9월에서 10월 사이에 바다로 내려가게 되고 2, 3년이 지난 뒤에 자신의 고향 하천으로 돌아와 산란을 하게 된다. 이토록 산란을 하기 위해서 바다와 하천을 옮겨 다니는 행동을 산란회유라고 하며 송어는 연어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유성 어류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참고로 산란회유에도 그 방식에 따라 명칭이 나뉘는데 송어처럼 하천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소화성이라 하고 하천에서 태어나서 민물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지역에 머물다가 돌아오는 것을 반소화성, 반대로 바다에서 태어나서 민물로 돌아오는 것을 강하어라고 한다. 예로부터 송어는 우리 민족에게 아주 가까운 생선이었다. 1454년 조선시대 각 지역의 토산물을 취합하여 총정리한 지리서인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송어를 함경도를 비롯한 몇몇 지방의 토산물로 기록하고 있으며 1820년 조선 후기 어류학연구서인 난호어목지에는 송어를 가르켜 연어와 비슷하나 더 살이 찌고 맛이 있으며 특히 알의 맛이 매우 좋아 동해 어류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극찬하고 있다. 송어의 이름은 한자로 소나무 송과 물고기어를 사용한다. 앞서 말한 난호어목지에서는 송어의 이름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는데 살의 빛깔이 붉고 매우 선명하며 마치 소나무에 있는 마디와 같으므로 그 이름을 송어라 하였다고 적혀있다. 이름에 대한 또 다른 기록으로 19세기 말 조선시대 백과사전인 오주연문 장전상고에서는 송어가 급류를 거슬러 올라갈 때 암석과 소나무에 부딪혀 상처가 생긴다고 했는데 이때 몸에서 소나무 향기가 났으므로 소나무 송을 사용하여 송어라 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4가지 종류의 송어가 자생하고 있는데 토착종으론 송어와 홍송어, 산천어가 있고 외래종으론 미국에서 수입된 무지개 송어가 있다. 무지개 송어는 1965년 어업자원 증가를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무지개 송어의 종란 1만 개를 수입하여 강원도 평창에서 양식을 시작한 것을 최초로 하고 있다. 흔히 송어와 무지개 송어를 같은 어종으로 뭉뚱그려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 따지자면 두 물고기는 서로 다른 종의 생물이고 제법 큰 차이가 있다. 토종 송어의 경우 연어속, 송어종에 속하며 바다에서 살다가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오는 회유성 어종인 반면에 무지개 송어의 경우 연어속, 무지개 송어종에 속하며 일생을 담수해서 보내는 육봉형 생물이다. 또한 토종 송어는 양식이 어려워서 어획량이 적은 반면 무지개 송어의 경우 양식이 가능하며 성장 속도가 빠르고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양식을 통한 생산량이 매우 많은 편이다. 겨울에 하는 지역 축제 중에서 평창의 송어 축제가 매우 유명한데 축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송어의 99%가 무지개 송어라고 봐도 무방하다. 참고로 송어인 듯 송어 아닌 송어 같은 생선이 있는데 바로 산천어란 물고기다. 송어와 생김새가 다르고 이름 또한 달라서 이 둘을 별개의 물고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산천어는 송어와 완전히 동일한 종이다. 앞서 말했듯 송어는 하천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살다가 다시 하천으로 돌아오는 물고기다. 그러나 하천에서 태어난 모든 송어의 치어들이 바다로 가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하천에 그대로 남아 민물 생활을 하게 된다. 떠나지 않은 송어 치어는 하천에서 사는 동안 바다보다 좁은 서식 환경으로 인해 송어의 절반 정도 크기까지만 자라고 치어 시절의 생김새와 몸의 줄무늬를 그대로 가지고 자라게 된다. 이렇게 자란 물고기가 바로 산천어이며 산천어처럼 바다와 민물을 오가던 물고기가 민물에 눌러앉는 것을 육봉형이라고 한다. 송어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쫄깃한 식감과 맛이 일품이고 다양한 영양분이 풍부해서 몸에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어에 함유된 비타민 A와 E는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미네랄과 철분 성분이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고 빈혈을 예방하는 데 좋은 효과를 보인다. 특히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칼슘과 뇌를 튼튼하게 만드는 DHA가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성장기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딱 맞는 훌륭한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송어는 연어의 사촌뻘이기 때문에 맛 또한 연어와 매우 유사한데 대체적으로 연어보다 더 담백하다
쫄깃하다고 하며 식감 또한 더 쫄깃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어의 살은 연어와 마찬가지로 불그스름한 것이 특징인데 사실 이 두 생선 모두 붉은살 생선이 아닌 흰살 생선이다. 일반적으로 흰살 생선과 붉은살 생선을 구분하는 기준은 외형적인 색깔이 아닌 미오글로빈이란 적색근육 세포의 함량이다. 미오글로빈은 운동량이 많고 먼 거리를 이동하는 생선에게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참치, 고등어, 방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 대표적이다. 미오글로빈의 색깔이 붉은색인지라 등푸른 생선 대부분이 불그스름한 살색을 가지게 되며 반대로 운동량이 적은 방어 같은 생선의 경우 미오글로빈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하얀 살색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홍어와 연어의 경우 흰살 생선에 속하면서 어떻게 불그스름한 살색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홍어와 연어의 먹잇감인 새우액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새우액에는 카로티노이드란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붉은 색을 가진 색소 중의 하나로 섭취할 경우 체내에 축적되어 살을 불그스름하게 바꿔준다. 홍어와 연어는 어린 시절부터 새우와 같은 갑각류를 먹으면서 성장하고 몸에 쌓인 색소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므로 이러한 색깔을 띠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아직 색소가 쌓이지 않은 치어들의 경우 살 색깔이 흰색에 가까우며 정제된 먹이를 먹고 자란 양식송어와 양식연어의 경우 자연산에 비해서 살 색깔이 연하고 붉은색보단 주황색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송어는 보통 회로 많이 먹지만 동물에서 잡은 자연산 송어의 경우 회로 먹었을 때 간 디스토마와 같은 기생충에 감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동물에서 잡은 송어는 절대 회로 먹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생충에 대한 위험은 어디까지나 자연산의 경우고 양식송어의 경우 기생충이 나오지 않아서 안심하고 회로 먹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양식장은 간 디스토마의 중간 숙주인 새우렁이가 서식할 수 없어서 송어가 기생충을 가지고 있을 수 없고 또한 주기적으로 항구충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다고 한다.